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볼커룰은 완전히 저기 그 속된 말로 걸레가 됐군요. 그러게요. 처음에 볼커룰을 만들 때도 힘들었어요. 네, 그렇죠. 저기 그 금융기관들이 아주 기를 쓰고 저기 그 저 막아서 로비를 했었고. 예. 근데 이번에 저기 거의 또 이제 무장 해제가 되는 그런 국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가요? 키움 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그 관련 볼커를 그 관련된 내용은요 작년부터 나왔었고 1월달에 이미 일부 규제 기관이 다섯 개예요. 거래소, 뭐 예금보험공사, 연준. 연준만 이걸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규제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다 1월달에 이미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1월달 내용 중에 뭐 가장 핵심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 프랍. 근데 그거는 그대로 유지. 자기 자본 거래는 그 규제는 유지. 그대로 유지고요. 그다음에 뭐 헤지펀드라든지 이게 자기 자본을 가지고 뭐 헤지펀드라든지 뭐 사모펀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투자도 금지되고 대부분 다 금지됐어요. 다만 이제 하나가 좀 위험 자산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충당금 같은 것들을 쌓아야 하잖아요. 이제 뭐 그런 부분들 적립금을 좀 쌓아야 되는데 그거를 좀 완화시킨 거죠.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부분이 이제 일부 완화가 됐는데 일단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그게 볼커룰의 이번에 통과된 건데 이미 1월 달에 나왔던 내용이라서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줬어요. 그냥 다만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된 거고요. 그다음에 하루 종일 좀 흐름을 좀 볼게요. 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렇게 고용 지표 별로 안 좋았고 또 하나가 코로나가 미국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그 최고치를 넘어섰거든요.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 가까이 급락을 했던 초반 그게 왜 그랬냐면 10시 정도에 발표됐던 게 그 미국이 이제 최고치를 넘어섰다는 게 3만 9천을 넘어선 거예요? 예, 3만 9천은 이제 전체적인 거고요. 이제 존 호킨스에서 이제 그 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3만 7천 얼마 어제 발표된 게 최고치를 넘어선 거거든요. 이게 약간 틀리더라고요. 그 통계 자료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쏟아지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0.2% 3% 상승을 하다가 마이너스 0.5-6%로 확 밀려버렸던 게 그 이슈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슈가 더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때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뭐 S&P 500도 한 0.8% 정도, 0.9%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러고 있는 도중에 그 볼커룰과 관련된 소식이 연준에서 이제 올라왔고 그러면서 이제 금융 섹터가 보통 한 2-3% 정도씩을 다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그 뒤로도 상승폭을 확대했다기보다는 보합권에서 이렇게 등락을 보였어요. 아무래도 뭐 그 주별로 지금 코로나 대응이 또 발빨라지고 있더라고요. 약간씩 달라지고 있죠. 그러고 있는 도중에 이제 엊그저께는 미국 증시가 2% 가까이 급락을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뉴욕이라든지 일부 주에서 14일 격리 조치를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그거 말고 이제 텍사스가 드디어 이제 친 트럼프를 표방하고 있는 텍사스가 가장 먼저 이제 경제 재개 개방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갑자기 또 최근 들어 막 늘어나니까 텍사스가 이제 일단은 추가적인 경제 개방은 없다. 발표를 해버리면서 지금 현재 너무 늘어나고 있어서 추가적인 경제 개방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셧다운을 다시 하는 거예요? 셧다운을 다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유지를 하는 거죠. 이게 트럼프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는 거. 이제 그거를 좀 더 확대하지는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보안권을 부담스러웠겠죠. 네, 보안권을 흔들렸고요. 이걸 주도했던 거는 결국은 이제 그거죠. 금융 섹터는 일단은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중에 일부가 또 이것 때문에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그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소매 판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락을 좀 제한했고, 그래서 보합권을 등락을 보였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인데요. 오늘 또 발표드릴 게 하나 더 있었죠. 원래 금융 섹터에 관련돼서 코로나 민감도와 관련된 그 연준의 발표. 그것도 이제 뭐 스트레스 테스트 비슷한 거예요? 스트레스 테스트는 아니고요. 그 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였어요, 이번에. 그래서 개별 종목별로 발표는 아니고 그걸 하지는 않고 금융 섹터 전반에 걸쳐서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V자냐, U자냐, WDB냐 이걸 가지고 각 사례별로 그 은행주들의 이제 뭐냐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표방한 것.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안에 포함이 된 거죠. 그 품목을. 하지만 이제 코로나를 집중적으로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안에 좀 루머가 좀 돌았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번에 괜찮다 이런 소식이 좀 유입이 되면서 금융 섹터가 이 시간부터 해가지고 한 1-2% 정도씩 더 상승을 해요. 실적에 대한 향후 기대가 좋아졌겠군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양호하게 나오면 뭐가 좋냐면 배당.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이 양호하죠. 이제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다 또 ECB가 유동성을 또 풀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장 막판에 상승폭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장 마감 직후에 이제 연준이 그 코로나 민감도를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V자, 그러니까 대형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건전성은 괜찮다, 좋다. 그렇기 때문에 양호한데, 일단 V자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된다면, 뭐 이건 뭐 크게 영향은 없지만, 일부 영향은 주지만 뭐 큰 영향은 없다. 근데 U자형 또는 WDB에 가게 되면, 그 일부 은행주들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좀 있다.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뭐 최소 그, 자본확충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지방은행들에 대한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하죠. 그러면서 시간 외로 지금 현재 웰스파고라든지 뭐 다른 여타 은행주들이 1%에 3% 정도 급락을 하고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때 올렸던 것들을 대부분 다 반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 자체 어제 미국 증시가 1% 상승하긴 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은 장 후반에 일단 뭐 기대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있어 왔었던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루머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왔고 근데 그 루머의 핵심 키포인트였던 그 민감도와 관련된 것들은 일단은 막판에 이제 반대로 해석이 된 거죠. 그러면서 연준은 그거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주들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규제한다라고 제한을 한다라고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은행주는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뭐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 이런 것보다는 배당주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 배당을 좀 제한시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코로나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있으니 일단 3분기 때는 이걸 좀 제한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좀 캐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뭔가 좀 범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주 버리고 하면 또 그 캐시가 또 번아웃되고 그러면 오늘 아침에 왜 이러지? 그렇죠. 아침에 좀 바나나를 하나 먹었더니 그러더네. 뭐 그런 거죠 뭐. 우리 시장은 어제 사실 기관이 한 1조 정도 매도를 하면서 확 밀렸단 말이에요. 그거야 뭐 저쪽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가 좀 확산이 되면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촉발시켰던 게 결국은 미국의 코로나 확산. 자, 그러면 오늘 봐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게 미국 증시가 1%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 후반에 올라갔던 게 금융주. 근데 이제 금융주만 올라간 게 아니라 시주 전체를 다 끌어올렸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장기 경쟁 전망에 별로 안 좋다라는 것 때문에 장중 한때 뭐 한 거의 3% 가까이 빠졌다가 장 후반에 낙폭을 좀 축소했고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여타 반도체 업종들도 다들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금융 섹터가
뭐 올라가긴 했지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같이 반등을 준 게 장 후반의 특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미국 증시의 가장 큰 핵심을 한마디만 딱 정리를 하자면 실적 좋은 눈만 올랐다. 왜냐하면 금융주 같은 경우 올라갔던 거는 볼커를 그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니까 올라간 거고 그다음에 일부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실적 기대감이 높은 애들 올라갔거든요. 네. 어제 엑센추어 같은 경우 글로벌 이제 경영 서비스업을 유도하는 엑센추어 같은 경우 실적과 향후 전망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7% 넘게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이게 실적이 좋은 업종들은 강세를 좀 보였고 그다음에 코로나 피해 업종들 좀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일부 항공주 이제 일부 소매라든지 항공 이런 것도 좀 밀렸지만 다른 이제 일부 이제 부킹닷컴이라든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양호 경고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은 낙포 축소하거나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 쪽에 포커스를 이제 어차피 7월달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실적 쪽으로 완전히 들었었잖아요. 프리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이키가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소리를 해버리니까 3% 넘게 그 시간으로 또 빠지고 있고요. 이런 식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시장은 이런 겁니다. 실적 나쁜 거 알아. 근데 진짜 실적 나빠? 그럼 빠져. 이게 지금 핵심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키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나쁜 건 알지만 그 중에 좋은 것도 올라.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면 상승폭 좀 더 확대폭이 커지고요. 실적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나쁘게 실질적으로 나오면 낙폭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종목별로 종목당 변동성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지금 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벤트가 있어요? 주말 동안에는 뭐 코로나 확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장 끝나고 나서 아니 끝나기 직전에 그 금융 섹터들이 좀 올라간 것도 있지만 반도체 업종들이 낙폭을 뭐 크게 줄이거나 상승폭을 확대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가 어제 하락한 거에 따른 반발 밀세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으로 충분한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다음 주에 본격적인 이제 경제 지표 발표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말 월초 그때 네. 고용 보고서도 특히나 이제 금요일 날이 아니라 목요일 날 발표가 돼가지고. 아 그래요? 7월 4일 날이 토요일 날이라서 금요일 날 쉬어요, 미국이.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상형 팀장 모시고 살펴본 시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